안녕하세요, 마을해님이에요. 오늘은 레진으로 멸치를 만들어봤어요. 진짜 리얼해서 당장이라도 헤엄칠 것 같은 모습이에요. 요 멸치 어떻게 만들었는지 시작해 볼게요. 사실 오늘 재료는 진짜 멸치예요. 요 말린 멸치를 살아있는 것처럼 변신시켜 줄 거예요. 말린 멸치 옆에 부스럭이나 가시들을 매끈하게 다듬어 주세요. 한쪽 먼저 고점도를 올려주세요. 고점도를 고르게 펼치고 진주퍼를 소량 섞어서 1차 코팅해 줄게요. 여기 밑에 노란 부분을 뽀얗게 보정해 줄 거예요. 이 펄 파우더가 입자가 엄청 곱고 반사광이 푸른빛이에요. 그래서 노란 부분 위에 잘 펼쳐주면 이 노란빛을 중화시킬 수 있어요. 한번 큐어링하고 그 위에 2차로 레진을 올려주세요. 가운데 은빛선을 따라서 펄을 일자로 쭉 올렸어요. 큐어링해서 굳히고 이제 멸치 눈을 제거해주세요. 머리에도 똑같이 레진을 올리고 글리터랑 파우더를 올릴 거예요. 노란 부분에는 펄 파우더를, 나머지에는 진주펄을 올렸어요. 눈에는 스톤을 올려서 반짝반짝하게 해주세요. 멸치 반대쪽도 똑같이 작업했어요. 레진 한 방울에 파란색 펄 파우더를 꾸덕꾸덕하게 섞어주세요. 진주펄도 조금 넣고 멸치 등에 일자로 쭉 올려주세요. 이 위에는 자개가루를 올려서 비늘같이 반짝이는 느낌을 줄 거예요. 그리고 레진을 묻힌 꼬지에 진주펄을 가득 묻혀서 등을 따라서 점을 찍었어요. 완전히 큐어링하면 진짜 살아있는 멸치 같아졌죠? 머리 끝에 핀바이스로 구멍을 뚫고 굿자핀을 꽂아서 고리를 만들 거예요. 굿자핀이 길어서 필요한 만큼만 남겨놓고 가위로 잘라요. 핀 기둥에 본드를 묻혀서 다시 꽂아줄게요. 밝은 로즈골드 색상의 파츠 세트예요. 저는 여기서 깃털 모양 파츠를 사용할 거예요. 테이프 위에 깃털 하나 올리고 레진 한 방울, 그리고 위에 겹쳐서 하나 더 올린 상태로 큐어링 해주세요. 멸치 끝에 깃털로 만든 꼬리를 붙이고 아가미 쪽에 깃털 하나를 더 붙여서 지느러미를 만들었어요. 꼬리 끝에 오링을 하나 붙여서 고리를 만들어 놓을 거예요. 레진을 살짝 묻혀서 붙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고리가 하나 생겨요. 여기에 고리 큐빅을 하나 달아서 대롱대롱 매달아 줄 거예요. 머리에는 스프링 훅을 달아 줄게요. 스프링 훅 고리를 열어서 멸치를 걸고 다시 닫아주면 완성이에요. 아까는 분명 마른 멸치였는데 이제는 바다에서 헤엄칠 것 같은 진짜 멸치가 됐어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은 평소랑 좀 다르게 특이한 작업을 해봤어요. 이렇게 레진이랑 관련된 궁금한 실험이나 독특한 아이디어들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쪼마에서 대신 실험해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